열정이 있습니다. 잊지 못할 감동이 있습니다. 온 국민의 해피바이러스 성인가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음악인들의 축제 뮤직카니발 진행을 맡은 저는 안경태고요. 네, 그리고 저는 전 국민의 사랑을 하나름 받고 싶어하는 하나입니다. 저는 야원이 비비고 싶은 비비예요. 비비세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경태 씨, 아름 씨, 네. 우리 또 두 분 소중한 분 또 소개할 수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뒤에서 멋진 화음을 들려주시는 수코러스입니다. 오. 네, 아름 씨, 비비 씨. 네. 제 첫 인상이 어땠어요? 별로요. 아, 비비 씨, 그러나 경태 씨 또 삐지시겠어요. 워낙 소심했죠. 이보세요. 이보세요들. 네.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네. 5분 안에 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쭉 많은 시간을 보내놓고 뭐 소심 아우 아 농담이죠. 그건 맞는데 넌 진짜 소심이야. 농담이라고요. 농담이죠. 네, 그렇죠. 농담이죠. 예,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지만요. 네.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쉽게 여는 방법에는 서로 간의 신뢰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맞아요. 여러분들 현관의 문은 열쇠가 있으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이 닫혀지면 들어갈 수가 없는 법이라고 그렇죠. 네. 네. 저희 뮤직카니발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네. 시청하시면 어떨까요? 네. 자, 신나게 출발합니다. 자, 출발!